안녕하세요 음, 자리 다 받았죠 제가 요거를 주말에 해설을 다 달아 놓고 어제 하루 종일 검토했어 그래서 어제 제가 1시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아 제가 지문을 다 어디서 빼 왔을까 진짜 고민을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최악의 점이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도 써놨지만 난이도는 최상 근데 퀄리티는 하야 하 최하라고 쓰려다가, 그냥 하로 했거든요? 근데 봐봐, 박스가 16개요. 개수 문제가 11개고, 빈칸을 채워 넣어서 더하시오 또는 빈칸에 알맞은 걸 고르시오. 요게 3개야. 어? 조합형이 또 2개야. 출제오류까지 하나 있어. 뭐, 이딴 시험이 있어? <laughs> 제가 요거를 토요일에 한 저녁, 저녁 때쯤 돼가지고 문제를 받아서 제대로 풀어봤어요. 그 전에 이제 김혜주 교수님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좀 어디 좀 갔다가, 저녁에 받아보고 풀어봤는데, 풀어보면서, 아, 막, 한숨이 계속 푹푹 나오더라고. 이게, 문제가 그냥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간부시험이잖아요. 간부시험은 애들이, 뭐, 한 6개월, 1년 준비한 게 아니야. 2년, 3년 준비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준비하는데, 이딴 식으로 내가지고, 변별력 두겠다고, 요렇게 문제를 내니까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간부 수업을 들어가면 너무너무 신나게 재밌게 수업을 해요. 애들이 다 이제 열이 있고, 반응도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고 좋고 그래서, 제가 간부 학생들 진짜 예뻐하거든요. 엄청 애 끼고. 근데, 아, 이 문제 딱 받았을 때그 심정을 생각해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근데 진짜 요거는 제가 오늘도 질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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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안 봐야 될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채용시험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채용시험 대상으로는 아예 안 봐야 될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한 번씩 나오면 양을 늘리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양 늘리는 건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지, 오늘 하는 것들도 질문 하나하나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면 돼. 알았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알았지? 어. 그리고 제가 여기도 합격권 점수를 써놨지만, 80에서 82.5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감각,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다 직접 풀어보니까, 아예 손도 못 대겠다 하는 문제들이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있었어요. 박스 안에다가 지문을 들어온 걸 집어넣어놔가지고, 그런 걸 손도 못 댔겠다 하는 문제들이 한 대여섯 문제 있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속어로 좀풀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게한 네다섯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75점에서 80점 정도는 그래도, 그래도 간부 준비할 정도면 맞춰야 된다. 이 정도 봤던 것 같고, 여러분들 채용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점이면 선방했다. 70점이면 선, 지금 실제 시험에서 85점에서 90점 가까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봤고, 올해 1차에 92.5 받은 친구가 어~ 요거 90 나왔거든요. 제가 풀어보기 시켰어. 근데 90점 나왔는데 그 친구가 두개 박스 형두 개를 운으로 맞췄어. 두 개를 반대로 풀어가지고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실질적으로 틀린 거지. 그러니까 85점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그 친구가 여러분들 중에 탑이거든. 전 과목 다 해서 저번에 예방접종 그것도 제가 일부러 제 조교라고 이제 짰다고 할까 봐. 실제 시험 못 치겠어. 그래서 제 앞에서 예방접종 치기 했는데, 그때 237.5 나왔어요. 여러분들 1등이 235? 235거든요? 근데 237.5 나왔으면 그 친구 탑이야. 근데 탑이 그 정도 나왔으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한 70점? 70점에서 72.5 정도 받았으면 충분히 합격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미리 쳐본 친구들, 미리 시험 문제 풀어봤 봤던 친구들은 아씨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돼. 요 간부 시험이야, 알았죠? 간부 시험이지 이거 채용 시험 아니니까. 어, 요거는 여러분들 점수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밑에 보면 어, 각 출제 파트 제가 다 그려놨죠. 그지? 이번 시험 특성이 뭐냐면 행정법 우리가 일반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부분들 있죠? 경찰 조직이나 경찰 작용과 관련 없는 것들 응? 일반 행정 청이하는 것들 행정 기관들이 하는 것들 그런 작용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보면 지금 법치행정 및 법원에 제가 다이아몬드 체크해 놨죠. 그치? 요거는 짐은 세 개가 여기다 구성,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기 도로교통법 거기에서 교통경찰 활동 거기에 나머지 짐은 하나 구성시켰고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음주운전 관련된 판례가 나왔어요. 어, 위드마크 공식 김호중 사례 얘기했었죠. 어, 그것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그 판례 문제가 하나 나왔고 실례보호 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근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 문제는 너무 너무 쉬웠어. 우리가 항상 이게 관련성 있냐 없냐 요걸로 항상 구분했기 때문에 그거는 답을 못 찾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국가배상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행정쟁송법에다 제가 표시해 놨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 국가배상법도 보면. 우리랑 관련성이 있는 거야. 응. 음. 그래서, 이중배상금지에 일반 직무집행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 이중배상금지에 꼭 전투, 훈련, 요런 거에만 해당돼요? 아니잖아. 일반 직무집행도 해당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낙석에 깔린 거, 요것도 이중배상금지 적용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 면책 된다. 그치? 요게 결론이었잖아. 그게 정답주문이야. 됐어? 그거 말고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실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이 들어갔구나. 제가 토요일에 강의했던 내용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제가 토요일에 2교시 시작할 때 이랬어. 우리 간부시험이 개수로 조지는 시험이라 실제 우리 시험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간부시험에서 나오는 질문 하나하나 너무 신경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퀄리티가 안 좋게 나왔어. 그래서 씨. 그날도 신이 들렸나.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문제부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 볼게요. 1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1번. 적절한 것 고르는 건데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 보안 경찰 사무를 다른 일반 행정 기관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일어났대요. 맞아? 아니지. 보안 경찰 사무를 제외한 다른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했죠 그치 당연히 요런 건 맞춰야 되는 거고 바로 밑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맞지 연도까지 잡았습니다 뒤에 위생사무 등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시켰어요 아니지 포함시켰잖아 그치 너무너무 쉬운 질문 바로 밑에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권 발동의 성질과 범, 범위 성질과 범위 뭐야 대륙법계죠 그치 우리 영미법계는 기능과 역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치? 당연히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4번에서는 경제경찰 폐지하고, 모토 폐지했어요? 고등경찰. 그치? 고등경찰도 폐지했고, 나머지 정부경찰은 신설했다.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위생사무는 위생국으로 이관했다. 맞죠? 정확하게 맞게 돼 있습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번. 요것도 다 당연한 말을 그냥 살짝 꼬아놨어. 자, 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국내 법적,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맞지? 국회나 법정, 이런데안 되죠. 그리고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외교 공간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함부로 경찰권에 의해서 할수 없잖아. 그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공간 지역, 외교관, 개인 주거는 불가침이다. 똑같은 질문이지. 그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에 외교 태권을 가진 사람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 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경찰관 착하게 살아라. 네. 요거는저 끝에 있는 거죠. 이건 맨 끝에 있는 질문이 그대로 나온 거야. 근데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잖아. 그치? 이런 걸왜 시험에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그치. 불체포 특권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틀린 점은 하나도 없다. 됐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요거는 언급 안 할게요. 너무너무 쉬워서. 요거는 라지문만 틀렸죠? 자치경찰은 비,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돼 있죠 국가경찰이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자요것도 가지문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당연한 말이야 <laughs> 그지 자 우리 경직법 7 뭐야 2조 7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돼 있죠 그치 그게 궁극적 임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정법상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그치? 맞지? 그죠? 자, 그리고, 다짐은 요거는 뭐볼 필요도 없죠. 제1요선에 당연히 법질서 불가침성이니까 따로 안 봐도 될 거고, 다짐은도 너무 유명한 기출지문입니다. 추정적 위험이 아니고 추상적 위험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라짐은 이것도 공공의 질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이것도 고정적인 개념이다. 절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현대 복지 국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서비스 활동이 당연히 강조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여태까지는 틀릴 집은 하나도 없었고 자 5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한 이게 협의의 경찰권 맞아요? 협의의 경찰권하고 같은 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소리야, 그렇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그렇 일반 행정기관 못해요? 할수 있지, 그렇자 바로 밑에 경찰기관 외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발동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4번 이것도 다. 여러분들 많이 봤던 질문들이죠? 요것도 크게 볼 필요 없는 거고 6번 가볼게요 6번이 살짝 까다로웠을 것 같아 근데 정답 질문은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은 우리가 다 주고 장창 봤던 거야 자 1번 볼까요? 사전 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 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 처리에 반영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치. 그죠? 우리 너무 많이 왔던 거야. 정답 질문만 이따 보고 우리 3번 볼게요.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통보받은 대상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거 계속 강조한 포인트죠. 그치. 맞잖아.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요것도 제가 틀린 지문으로 계속 연습시켰던 지문이죠. 그치? 바로 밑에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요것도 옳은 지문인 거 확실하죠. 그치? 그럼 답은 2번밖에 없죠. 2번 왜 틀렸나 한번 볼까? 자 사전 컨설팅 대상기관 체크해 봐. 대상기관. 대상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경찰청장 각 시도청장. 보속 기관의 장을 말한대. 경찰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사전 컨설팅을 하는 기관의 장이죠. 그렇 경찰청장이 사전 컨설팅을 당해요? 아니지, 해 주잖아. 해 주는 기관의 장이잖아. 그렇 감사관은 경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직관적으로 충분히 틀린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 됐요 오케이. 자, 그리고 7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민주주의 이념은 국가 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상호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그렇 당연한 말이고. 바로 밑에 법치 행정 원칙은 행정 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네? 있잖아. 너무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이것도 이반도 너무 너무 쉬운 질문이었고 바로 밑에 3번. 중앙 경찰과 자치 경찰 사이에 적절한 권한 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다. 그치 우리끼리 알아서 국가 경찰 자치 경찰 나누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이때 헌법 10조와 국가 경찰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권한 남용의 금지는 인권 존중 이념과 관련된 규정이다. 그렇지. 인권 존중하기 위해서 권한 남용하지 말라. 요 소리잖아. 그죠? 자, 여기까지도 틀릴 거 없었고. <laughs> 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전문직업화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것도 너무 황당하지 않았어요? 지문이? 자 3번. 전문 지식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공적 이익에만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공적 이익에만 사용하면? 그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점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도 너무너무 쉬운 지문이었고 9번. 요거 정답 지문 볼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래 알아야 돼 이런 거권익이 직원 뽑아요 지금 그지 그쵸 바로 밑에 이거랑 비교해서 낸 거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했대. 이런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차이가 뭐야? 보상금과 포상금이야. 이게 청탁금지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문이 아니잖아. 그렇죠 포상금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근데 권익위원회가 요거 포상금 주고 보상금 주고 요게 우리 학생들이 왜 알아야 돼, 이런 걸. 그죠? 그래서 이런거 보면 어떡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이런 거는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 2번은 뭐,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고, 감경 면제 할수 있다, 요거는 안 봐도 되죠? 자, 근데, 포상금과 보상금. 보상금은, 보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할수 있다. 보 포상금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공로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은 뭔가 확실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해 준다라는 거고. 됐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고 지나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번. 요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김철 김석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다 있죠? 그렇지? 김철 김석이 요분이 3초라고 속하요 철석, 철석, 삼촌과 조카요. 그래서 두분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짐은 다짐은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김용원 선생님, 이분이 2대 경무국장이에요. 이대 경무국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우리 경찰 영웅 계속 내고 있죠. 그거 왜 그래? 그 정답 지문 봤어? 정답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 5로 해 놨거든. 그지? 생소한 거 보면, 오,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라 그랬죠? 그치? 요것도 틀리 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모르면, 오, 어, 틀렸어. 내가 모르면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고르는 건 상관없어. 근데 모르는 사람 있는데 틀렸다고 고르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리고 11번. 요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세개의 지문이 너무너무 쉬운 지문이었어요. 그치? 심지어 4번은 올해 1차 정답 지문이지. 그죠? 자, 1번, 요거 해야 돼요? 로트 필경, 수수경찰청 창설한 거. 요거 연도를 바꿔내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었고. 2번, 요것도 많이 봤죠? 1964년 경찰법을 통해 내용부 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3원체제를 설정했다. 3원체제. 그치? 이게 나중에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2011년에 4원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지방경찰 자치경찰 성격을 강화했다 그랬죠. 그치? 자, 이 자치경찰 성격을 왜 강화했을까? 2011년에? 약화돼 있었으니까 강화시, 강화시킨 거예요. 그치? 그치? 자, 여게 뭐냐면 3번 보면 2002년 경찰개혁법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권한이 약화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약화가 아니고 강화거든요. 근데 요게 내무부 장관이면 어디 있는 사람이야? 중앙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 그러면 자치 경찰의 성격이 약화된 거가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지. 중앙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거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요 지금 이번에 있는 이 경찰법을 통해서 자치 경찰의 성격이 강화돼, 그러니까 다 각자 각자 알아서 발전하겠죠, 그렇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각 지역마다 치안 서비스 퀄리티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를 다 이제 조금 아우르면서 퀄리티를 좀 맞추려고. 퀄리티를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또 자치권이 약화되죠. 그래서 2011년에 강화시키는 입법을 한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죠? 요거는 3번을 혹시나 몰랐더라도 1, 2, 4번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질문. 자, 그리고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프로그램. 요거는 너무 쉽죠? 요거는 2번. 2번 보면 시민의 서비스 요청에 반응하는 경찰활동의 반응적 기능. 경찰관들이 확인된 범죄 문제에 대해 조직화된 순찰 전략을 개발, 기획하는 사전적 기능과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확인하고 알려주기 위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적극적 협력 기능이다. 경찰과 시민 사이의 협력 기능.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맞잖아. 그치? 1번은 뭐예요? 전략적 장적. 그렇 그리고 3번이 조금 생소했을 거야. 3번. 요거는 정보 주도 경찰 활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현대 사회에 정보가 너무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만 잘 활용하면 범죄 예방할 수 있다. 요런 건데 아, 요거는 굳이 양양 양 늘리지 마세요. 어, 우리 시험에 정 정답 지문으로 내기엔 조금 어려운 거. 그리고 4번. 형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대신 문제 해결에 합리적, 분석적 접근법을 강조한데 뭐야? 문제 해결이면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이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질문 자, 그리고 13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서를 정말 정말 꼼꼼하게 보는 친구들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딱 보고 어 이거 어렵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제가 그냥 스스로 풀었을 때는 무심코 그냥 풀었거든 이거 뭐 당연히 3번, 3번이지 하고 찍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해설달면서 보니까 어? 필요성과 기본 요소 두 가지를 구분했네.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필요성과 기본 요소를 구분할 때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돼 있죠. 그렇지? 그럼 3번 질문 봐 봐. 인권 보호. 경찰 활동은 특성상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지? 옳은질문이잖아 근데 여기서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본 요소가 필요성을 구분한다고. 그래서 요거 3번은 필요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보면 이 도표 있어요. 우리 기본 요소 도표. 그 도표 바로 전에 필요성이 1, 2, 3, 4, 5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 있을 거예요. 그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뒤에 있는 도표. 경찰 통제의 필요성, 요 다섯 개가 나열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누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번지수 찾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리고 14번. 요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죠. 너무너무,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가는 협의의 홍보였고, 나는 대중매체 관계죠? 그렇죠 요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 자 그리고 15번, 15번도 조금 어려웠어. 근데 요거는 생각을 좀 요하는 거. 지문을 읽다 보면, 오씨 답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풀었어야 돼. 됐지 근데 요거는 해설 보면 이해가 가죠. 해설 보면, 자, 1번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맞아요? 맞지.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되니까. 됐어?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맞지? 요것도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안 되니까.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4번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이래. 요것도 정치는? 3년. 그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얘도 결격사유 맞네. 그치?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직관적으로 못 푸는 친구들은 요거 딱 보고, 어? 이 출제자가 자꾸 이상한 문제 내는데, 이거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것일 거야. 이러고 4번 딱 골랐을 수도 있어 <laughs> 자, 근데 4번까지도 다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됐어? 근데 이거 3번은 제가 수업하다 언급한 적이 있었어 공립대학 부교수의 직에서 퇴직한 날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립대학 부교수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이지 그치? 근데 보통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 국가경찰위원회 이 위원이 되려면 무슨 자격 필요해요?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교수들 위원 못해요? 위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제외하는데 공무원들은 제외하는데 이 교수들은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공립학교 그리고 국립학교 요사람들 공무원 취급 받지만 그래도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될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과로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요 사람들은 못하지만 국립, 국립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치? 오케이?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니까 할수 있는 거지. 됐어요? 이거 수업한 거 기억나? 기억나? 몰라? 어, 요거 수업할 때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자, 밑에 16번. 자, 가짐은 탄핵소추 의결 대상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맞지? 그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나 세, 세종특별시 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으로 할수 있다 아씨 자치경찰 우리 위원장과 한 명은 상임으로 두죠 그렇 그거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요런 부칙이 있었어 근데 지금 부칙이 사라졌으니까 없는 거지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돌수 있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그죠자 그리고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결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맞아? 아니죠? 이거는 1차 문제야? 1차에 출제됐던 거예요?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저번 주에. 그치? 어떨 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할수 있잖아. 그치? 자, 우리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제의 요구하게 할수 있는 거. 그 사유는 법령 위반이나 현재의 공익에 위배될 때, 그럴 때만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라고 제가 해설했다가 넣어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라지문. 이것도 이제 기출됐던 지문이죠? 자,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견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때, 누구 의견을 들어요? 시도청장이 아니고 경찰청장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다른 시도는 예산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 다 의견 들어서 의결하라고. 됐어요? 요거 기출된 질문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나 지문 때문에 틀려도, 틀려도 괜찮았던 질문인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17번. 17번. 이거 보면서, 음. 내가 쾌제를 불렀지. 다 지문 보여요? 다 지문. 우리 애들은, 음, 맞지. 확신하지. 그지 자, 그리고 요거, 가짐은 요것도 제가 엄청 강조했죠? 국가경찰위원회 아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둔다라고 엄청 강조했던 질문이야. 그쵸? 자, 그리고 나짐은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요거 당연한 얘기고. 다짐은 민간위원수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이다. 그치? 요거 포함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재심청구 경정이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청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렇지? 그래서 다 오른 지문. 요거는 맞춰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18번. 자 요것도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였어. 그렇지? 자 경무관 이상 어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공무원중앙증계위원회. 여기서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너무 쉬운 거. 그리고 바로 밑에 총경이야.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해양경찰관서에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그래서 총경 이하만 우리 경찰이 직접 하잖아. 경무관 이상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 일부를, 그렇지, 일부 포인트예요. 일부를 시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그치?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청장이 피고가 되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위임했다. 그렇다면 위임받은 자가 피고가 된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이거는 청장이 재청하고 장관, 총리 거쳐 대통령이 한다. 완벽하게 돼있지. 그치? 청장이 재청하냐, 추천하냐, 요거 구분하자 그랬었어. 그치? 경정, 파면해임, 재청이다. 그치? 총경은? 추천 그치 자 그리고 19번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애들은 맞추는 문제. 요것도 제가 문제 딱 나오고 나서 어 지역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애들은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역, 리연은안 봐도 되죠. 복수국적자 자격정지 이상형을 받은 사람. 요 사람 당연퇴직사유 해당되잖아. 그렇죠 근데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여기에서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뇌물죄. 그치. 뇌물 관련된 거. 그리고 횡령배임. 그치. 배임수중죄가 딱 나왔어. 럭키. 됐다. 근데 요거 틀린 사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 친 사람들 반응 보면 배임수중죄죄 요거 씨, 뭐야. 이러면서 열폭을 열폭을 하더라고. 근데 요거는 평소에 강조가 많이 됐던 포인트라 요거는 굳이 틀릴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저질러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집행유예 유죄니까,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19번도 맞춰야 되는 문제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 요것도 조금 조금 2번 질문이 까다로웠어요. 2번 질문이 까다로웠는데 요거 우리 배운 질문이긴 해, 그렇지? 그래도 요거는 2번 지문이 아리까리 했어도 4번이 너무 옳은 지문이야. 그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회 몇일? 10일. 10일 포상휴가 허가 할수 있다. 그치? 허가 하여야 한다 아니었습니다. 허가 할수 있다였고,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다 포인트였죠. 그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근무자, 철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1일의 휴무를 허가해야 한다. 하, 제가 이것도 조금 철야근무자하고 당직근무자랑 엮어 놓고, 그리고 연일근무자하고 공휴일근무자를 엮어 놓잖아요. 근데 요거 보면서 하, 요것도 우리 애들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 현직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너현직되면 이렇게 쉴수 있어. 요거야 아무 생각 없이 실제를 냈어. 그래서 이것도 연일 근무자하고 철야 근무자를 나눠서 연일 근무자가, 연일 근무자하고 공일 근무자가 이제 다음달 1일. 그리고 철야 근무자, 그리고 당직 근무자. 이 사람이 오전 또는 오후. 2시 기준이죠. 그래서 오전 또는 오후 기준으로 이렇게 휴무를 부여받는다더라. 그리고 요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비상 근무 을호. 을호 발령됐을 때 가용 경력 몇 프로? 50%. 카포는몇 프로? 100%, 그치? 병호가 오우씨, 병호 쌤 병호가 30%, 그치? 자, 그리고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경력동원 없음, 그치? 작전 준비 태세도 없음, 그치? 자, 그리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 현장지휘,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치? 오케이, 요거는 쉬운 문제 그래서 지문이 어려운 게 있었지만 그래도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21번.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 하나 있었어. 3번 지문인데. 자 3번 지문 보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알코,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 동그라미 해볼까요? 감소기. 자, 요거는 하강기라고 합니다. 하강기. 자,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대요.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까지 포인트에요. 이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해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 반대 증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땐 김호중 씨가 계속 그 이슈가 되니까 출제한 것 같아. 자, 근데 요거 뭐냐면 여러분들 술딱 먹잖아. 그러면 술 입에 딱 털어 넣는 순간부터 취? 해딱 먹고 가? 마약이야? <laughs>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 이렇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그 정도 지나면 알코올 농도가 최고조로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뭐에다 체크하라 그랬어? 하강기의 운전이 이루어졌대. 그쵸 그러면 최고조를 찍고 하강하는 시점. 요 시점에 운전을 했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알코올이 분해되냐? 어? 언제부터 알코올이 분해되냐? 요 술을 마시는 시점부터 분해되기 시작하냐? 아니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부터 분해되기 시작하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피고인한테 피고인한테 유리하려면 운전한 시점의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피고인한테 유리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유리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유리하지 그치 렇 이렇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됐어요 그 사례요 됐어요 자 그리고 1번 가볼게요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고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치?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이건 여수하고 대구사례 그거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이에요. 이거는 250시... 250cc 오토바이의 운전 요거는 무슨 면허 필요해요? 2종 소형 필요하죠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니까 자이 오토바이의 운전은 1종 대형 보통 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치? 이거 있어도 못 물잖아 그치? 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그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1종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그치? 자 그리고 4번 지문 4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 기존에 봤던 그 공식대로만 보면 되는데 단서를 너무 구구절절 막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4번 제1종 보통 면허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 화물 자동차를 운전했대요. 대형 화물 자동차 동그라미에 두고 대형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 번호만을 특정하였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초자료가 되는 위반사고 점수 제조회와 임시운전면허증상의 면허의 종류 내지 소지 면허란에 일종 대형 면허만을 기재한 경우 자 요거 지금 여기저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기재했니 어쩌니 막다 하죠 그지? 여러분들 면허 응? 무슨 공부자료 막 이렇게 찾아보는 줄 알아? 전산에 치면 다 나와요. <laughs> 그치? 전산에 치면 다 나오는데, 요거 지금 단속 뭐 하려고 넣어놨어. 그치? 자, 이렇게, 이렇게 소지 안에 일종 대형만을 기재한 경우, 위각 운전면허가 일개 면허 번호에 의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종 대형 운전면허와 일종 보통 운전면허는 모두 정지된다? 아니지. 그치? 일종 대형. 지금 대형 차량 몰다가 음주 단속 걸렸잖아. 그쵸? 그러면, 일종 대형만 취소하면, 몰아요, 못 몰아요? 못 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 보통까지 취소하면,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 됐어요? 요것도 너무 간단한 문제. 자, 그리고 22번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불신검문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너무너무 쉬웠죠 1번 정답 주문. 불신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신검문 당시,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불신 검문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신 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 불신 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 맞아? 아니지. 요거는 잘못됐다고는 해서 법원에서 근데 이거 공무집행이 위법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그 경찰관을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례, 이렇게 판시한 판례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때그 사람이 흉기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규정 두고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근거 규정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랬죠? 근데 개시 요구는 할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불신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된다고 인정될 때. 불리교통방해. 이두 가지 포인트죠. 뒤에 이렇게 인정될 때는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쵸.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입니다. 자, 요구할 수 있다고. 이 경우 동행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 거절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경찰관은 이미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 의해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여기 포인트라 그래서 알리거나 경찰관이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지가, 지가 타인 아니고 본인, 본인입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치? 변호인. 도움받을 수 있는 이 변호인 조력권까지 알려야 된다는 거. 여기도 포인트입니다. 이미 동행하면 알려줘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23번은 시간이 더 있으니까 좀더 할까요? 자, 23번.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였어요. 자, A경찰서 소속경찰관 갑은 경,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을을 발견했다. 갑은 경직법에 따라 을에 대한 응급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보건 의료기관에 긴급고를 요청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금 문제에 다 정답을 다 줬어요. 그치? 자, 가 갑으로부터 긴급고를 요청받은 비보건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고를 거절할 수 없다. 그치? 정당한 이유 없이는 못하는 거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할수 있지. 병성이 다쳤어. 어 어떡해. 못 받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하면 안 된다. 거절하면 뭘로 처벌해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죠.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그렇지? 경직법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답은 의리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참, 이거를 반복해서 내고 있어요. 자, 바로 밑에. 을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을은 아, 갑은 을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쵸? 경찰관이 서장한테 보고하고 서장이 통보하고 그치? 그래서 라 라... 라지문의 그대로 나와 있죠. 갑이 을을 적당한 공공보건 의료 기관이나 공공 구호 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포인트죠.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 의료 기관 또는 공공 구호 기관의 장 그리고 감독 행정청에까지 감독 행정청에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도 포인트죠. 그치? 전부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바꿔내진 않았어. 그렇 자, 다 옳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4번 요게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제가 요거 가지문을 보고 가지문은 아 그래 낼수 있어. 이게 5억이거든요, 최고액이. 근데 요게 별표가 있어. 그래서 각 범죄당 기준액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그거 기준표 다 외우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따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양 넓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5억까지 최대한 할수 있는데 나는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봤던 거죠. 5명.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금 환수 통지로부터 며칠 이내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체납 처분에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해? 며칠 안에 징수해야 되는지 요거를 참 내가 이거 보고 진짜 황당했어요. 이 사람 진짜 약간 보상금 제도를 만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짜증났는데 요게 저도 처음에는 40일이 아니고 30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40일이더라? 40일일짜리가 잘 없죠. 그지 근데 이게 40일이에요. 그래서 특이해서 그냥 어? 특이한데? 너네 이거 알아? 하고 낸것 같아. 출제를 좀 장난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틀려도 되는 거. 됐죠? 자, 그리고 25번. 제가 이거 두번 연타 때려가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 막. 근데 요거는 답 찾을 수 있는 문제긴 해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요렇게 되게 지엽적이고 지저분한 게 나오면 보통 숫자를 바꿔요. 보통 숫자나 뭐저 계급 요런 것들. 딱 바꿔낼 만한 거 그런 것들 바꾸니까 그런 것들만 좀 유심히 보세요. 다른 지문들이 다 옳은 지문이다. 그러면 그냥 숫자 찍으면 돼. 자, 1번,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직사하려면 원래 직사하면 안 되죠. 뭐지? 직사하면 안 되는데 먼저 집시법에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 명령을 시행한 후에야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말이지. 그치? 야 해산하지 마. 너이씨다 죽었어. 쏴? 안 되죠. 그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 요건은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치? 요거는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했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자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용 일시, 장소, 대상,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그치? 요거, 우리, 현장 책임자나, 이런것들 기록하는 거 뭐뭐 있었죠? 뭐뭐 있었어? 수사기, 수사기? 수사기 분사, 분사기, 분사기 치료탄. 그치? 그리고, 살수차, 무기.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수사, 최모, 네 가지. 수사, 최모. 그치? 치료탄 빠져도 돼요? 수, 사, 무, 이렇게만 나와도 돼? 왜? 분석이 치료탄 같이 붙어 다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3번은 당연히, 오렌지만. 자, 그리고 요거 4번이 10m 쪽과 20m 이하인 경우, 7바가 아니고, 5빠야 오빠. 오빠. 하, 씨. 나 진짜 요거 보고, 요 사람은 또 살수차 요거 그 압력 개발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별표 3에 들어가 있어요. 별표 3, 별표 다 외워? <laughs> 이런 거외우는거 아니야? 알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10m, 20m, 25m 이렇게 3, 5, 7, 13 이렇게 나눠놨더라고. 근데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그냥. 야시! <laughs>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26번을 조금 쉬다가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톡 봐슈! 박규슈? <laughs> 방금 바뀌었슈. 오늘 바꿨어요. 아씨, 깜짝 놀랐네. 8월 6일 시행 뭐예요? 개정 8월 6일.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개정일 바로 시행한다 써놨어. 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런 거는 잘 출제 안 해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인재 선발과가 조금 더이 출제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까지는 출제 안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개정됐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 방금 전에 개정된 걸 틀리지 못내진 않겠지, 설마, 그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 보내드린 사진있죠 그거 배경 화면으로 해놔, 알지? 배경 화면으로 해놓고 봐. 그리고 앞에 우리가 보통 65, 65, 75, 85, 85, 95 이렇게 돼 있었죠? 60, 60, 70, 80, 80, 90 이렇게 벗겼어 60, 60, 70, 80, 80, 90 됐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요거 있죠?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뀌었어. 거지같이 바뀌었어요. <laughs> 그래서 요것도 제가 오늘, 오늘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따가, 어 우리 교과서에 붙일만한 내용으로 바꿔서 줄 테니까, 그거 다시 올려줄 테니까, 그거 붙여서 보고, 요것도, 여러분들 시험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 충분히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지? 렇 음. 간단하니까 이제 검지나 이런 거, 그지 아니야? <laughs> 자, 그리고 26번이죠 지금, 그지? 26번 맞아? 음.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옥. 자, 경찰관은 범죄인과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예방하건,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렇지? 목전에 있을 때는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치.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경고하고, 제지하고, 위치 바꾸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경찰관의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관,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그치. 즉시 강제 맞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건 뭐야? 강제 집행, 그치? 그래서 두 개를 항상 비교해서 떠올려줘야 돼. 알았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여기까지 왔죠? 왜? 즉시 강제니까. 뒤에 그러한 해석 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당연한 말 써놨지. 그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경찰관의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치? 요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이거 올해 1차인가 나왔잖아. 그쵸? 요거 주관적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런거 주의해야 돼요. 알았지? 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만 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지할 수 있고,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치? 완벽하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네개 됐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통고처분 이것도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감옥 자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할수 있다 맞죠 납부통고서도 맞죠 그런데 이 사람 누구야 통고처분 제외자 주거 아 그치 그래서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이잖아, 그렇 그래서 이 사람은 통고처분 제외자다. 그리고 이 통고처분권자 누구예요? 경찰서장, 그렇지? 여기까지 포인트니까 놓치지 말고. 바로 밑에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는 지문을 잘낸것 같아요, 완벽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처분이냐 아니냐는 다툼이 계속 있었어 대부분갈 때까지. 근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항고소송이안 된다고? 즉결심판 가면 되니까, 그렇 형사절차로, 형사절차로 불복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렇 근데 처분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판시한 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그렇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꾸 처분성 있냐 없냐 요걸 물어보잖아. 근데 처분성 여부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냐 안되냐 그걸 따져보라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렇지? 아예 논란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렸어. 지문에. 됐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의 확정...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치 일사부지리가 인정되잖아요 그치 자그 행위로 인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기존에 봤던 판례하고 똑같은 판례요 그치 우리 거기서 봤던 판례는 모뭐 위반했죠 신호위반 했죠 신호위반 그치 자 요거는 그냥 중앙선 침범이야 그냥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침범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 운전 의무의 불이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통고 처분했다는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왈단쌤의 <laughs> 소리죠. 범칙금 납부했더라도 교통사고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리고,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소개했던 판례죠. 자, 우리, 경찰관. 경찰관의 이중배상금지에서 직무집행은 일반 직무집행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지방자치단체 도로에 관한 설치 관리상 하자로 대형 낙석이 교통정리 중, 아, 교통정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 공무원이 사망했대요. 이런 경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아니지. 그러면 배상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 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 책임을 제한한다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렇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 책임이 어, 제한하지 않음으로 위 지방자치단체 의 국가 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아니지. 면책 되지. 오케이. 됐어요? 이중 배상 해 주지 않겠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일반 직무 집행도 포함된다. 그거 써 놓으세요. 알았죠? 구상, 구상권이래. 이중배상 금지에는 일반 직무 집행도 포함된다. 자, 그리고 2번 요거는 당연한 얘기 써져 있습니다. 손실보상 관련된 내용이죠. 자, 교,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대요. 그 추적이 당의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 태양,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 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추적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굳이 당연히 적법하죠. 그치? 자 그리고 그 밑에 요게 조금 여러분들 까다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지금 교통 할아버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동장 동해 대빵이죠 동장 아저씨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여기 지금 두 번째 줄 끝에 공무를 위탁하여 써있죠 공무를 위탁 체크 여기 옆에 뭐라고 써나? 공무수탁 사인 서나야지. <laughs> 그렇지? 공무를 수탁한 사인 행정청으로 본다 안 본다? 행정청으로 본다. 그렇지? 자, 이 공무수탁 사인이 세 번째 줄 교통 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 정리를 하다가 교통 사고를 발생시켰대요. 이 할아버지가 뭐한 거냐면 어린이들 등교지도 삑삑 요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니까 잠깐만 있어 봐. 내가 경찰관 출신이거든. 그래서 삐삐 <laughs> 요거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음, 요거. 근데 어쨌든 이 사람한테 교통 정리, 교통 지도 업무를 맡긴 사람 누구요? 지방자치 단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배상책임 진다. 오케이.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중과실이 있었다면 구상권 청구하겠지.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한테 구상권까지 청구하겠어? 그지? 자, 그리고 4번. 요거는 우리 최판에서 봤던 거죠. 그 제가 요거 보고 자, 재판을 간부 시험에서 자, 그날 또 무당이 들렸어요. 자, 4번.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6 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그 경찰관을 때린 행위 공무집행방해 성립 안 한다 그치 이 때린 행위 공무집행방해 성립한다라고 체포한 거 이거 국가배상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2 9번 요거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그지? 자,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뭐야? 계층제의 원리죠. 그쵸? 그렇죠? 자, 1번. 지도와 감독을 통해 행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지? 계층제의 원리잖아. 그치? 자, 바로 밑에. 계층에 따라. 네? 맞죠? 그치? 처음 시작부터 맞아.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 그치 당연하죠 왜 계층을 많이 거쳐야 되잖아 자 그리고 바로 밑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용이하며 업무의 세분화로 인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수 있다 이건 뭐야 분업에 올리잖아 그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계속 그 일만 하니까 그쵸 이것도 너무너무 쉬운 질문 30번은 진짜 박스라고 하기가 조금 그럴 정도로 너무 쉬운 5초 지문이었죠 자, 지급 분류제 일반 행정과 양성이요? 아니죠. 전문 행정과 양성이죠. 바로 밑에 부서 간 횡적 협조가 곤란하다. 그렇 왜? 그 일밖에 모르니까. 그 밑에 다. 인사 매체 신축성, 융통성 확보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계급제가 그렇죠. 일반 행정가를 지향하는 계급제가 그렇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수 체계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거 계급제예요? 아니지. 지급 분류제잖아. 그렇 계급제는 연공 서열 중심으로 보수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덜 해도 짬밥만 많이 먹으면 돈 많이 받아 간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계급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수 있어요? 아니지. 그 일만 담당하는 전문 행정가를 제향하는 직위분류제가 더 명확하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문 보장이 미약해요? 아니지. 굉장히 강력하죠? 자, 행정의 안정성 저해하기 쉽다. 요거는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리고 31번 가보겠습니다. 31번.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1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재량 범위가 확대되어 아니지 그 품목만 살수 있으니까 축소되죠. 바로 밑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의 활동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용이하죠. 그치? 돈 얼마 투입하니까 성과가 많이 나왔네. 그치? 자, 뒤에 단위 원가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치? 바로 정답 나왔죠 이런 것들은 더볼 필요도 없는 거야. 됐어요? 자, 뒤에 바로 밑에 자본 예산제도는 기획 사업 구조와 예산데? 아니지. 이건 뭐야? 계획 예산제도죠? 그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영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를 실시하며, 장기적 계획에 중점을 둬요? 아니지. 왜? 장기적 계획으로 세워, 세워놨던 것도, 지금, 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배제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제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적 계획 세우는데, 조금 곤란할 수 밖에 없지. 됐어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2번도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 근데 지문 자체를 너무 등신같이 만들어놨어 1번 그 정답 질문을자보조기간 또는 보좌기간 명의로 발신한 공문서 누구 결재 받아야 돼보조기간 보좌기관 뭐, 뭐야 말도 안 나오네 씨. 보조기간 또는 보좌기관이겠죠 그치 그 사람 명의로 결재 받아서 보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내 명의로 돼 있는 문서인데 내 상급자가 결제해요 이상하잖아 <laughs>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사팀장이 됐어요 응? 그래서 팀장 명의로 송치결정서를 써 응? 근데 보통은 보통은 송치결정서는 과장님 결제 안 받고 수사결과보고서라는 걸 과장님이 결제를 받아요 근데 송치결정서 내네 명의로 나가는 거야 근데 과장님이 결제해? 내네 명의로 나가는 건 내가 결제하는 거지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요거는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음,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요것도 지문을 보면 누구 결제받는지 요거 실무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요거 승진시험도 아니고 채용시험했다 이런걸 내면 어떻게 해? 그죠?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알겠어? 아 어, 너무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그 출제하신 분이 다안 찾아보긴 하겠지만, 본인이 출자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봐요. <laughs> 어떻게 평가하는지 봐. 그래서 내가 욕한 게 조금 걸리네. 그래도 욕 드셔야죠. <laughs> 자, 그리고 1번. 어쨌든, 요런 문제 때문에 틀렸다.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4번만, 4번만 볼게요. 공문서의 기한은 전자문서로,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문서 여기 전자문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결제 받아요. 자 그런데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한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지. 그렇지? 자 이것도 원칙이 전자문서다. 이 정도 봤으면 좋겠고 33번 감찰규칙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2번 질문 보면서 <laughs> 이랬어. 이랬어. 이번 질문 보면서 우리 애들만 맞췄겠다. 이랬어요. 이거 아마 오답으로 고른 사람들 보면 다 2번 골랐을 거야 자, 1번 볼게요.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몇 년, 2년마다 적격심사 한다 그랬죠. 그치? 신분보장 2년이기 때문에 적격심사도 2년이다. 요거는 주고 장창 얘기한 거고. 바로 밑에 정보심의 요거하고 우리 처분심의에 구분했었죠. 그치? 정보심의에는 누구? 경찰관만 들어갈 수있다 그랬죠? 외부위원 못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3명에서 몇 명? 5명으로 구성한다 그랬잖아. 근데 3명에서, 아,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치? 처분심에는 3명에서 7명이죠? 그지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앞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요것도 틀렸어요. 설치 운영 할수 있답니다. 근데 할수 있다. 요것도 그냥, 그냥 보면 돼. 그거 중요 포인트 아니고, 뒤에 숫자 바꿔냈던거 그것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죠? 그렇지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맞고 뒤에 연장할 수 없어요? 연장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자, 감찰관은 민원 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매1개월의 경과한 때와 감찰 조사를 종결하였을 때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치? 매 1개월마다 그리고 종결했을 때 통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행 상황 통지가 감찰 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리고 34번은 요거는 출제 오류걸다 모르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요거를 제가 그 밖에 있으면서 문제를 받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야, 이거 왜 전규정을 냈어? 이랬거든요? 근데 전규정을 냈는데 2번이 너무 당연한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 질문을 봤더니 2번이요? 그래서, 어, 2번 뭐 당연한 얘기지. 근데, 모든 출동요소? 출동요소 개념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죠? 지금 출동 경찰관으로 바꿨죠? 그지? 근데 출동요소, 이게 걸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어? 요거 시출적으로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간부반 채팅방에다 올렸어. 3 0번 틀린 사람, 이렇게 올렸다? 근데 다 60!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거 아무래도 출제오류 같다. 그래서 혹시나 틀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주고, 너네 다안 틀렸다. 다 맞췄다. 그럼 내가 이거 공지 안 할게. 이의제기 시간 끝날 때까지 공지 안 할게. 이랬는데, 절반이 틀렸어요. 절반 정도 틀렸어요. 그래서, 어씨, 안 되겠다. 맞춘 사람 미안. 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공지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아예 없어진 조문을 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출제 들어간 시점부터 한 3, 4일 안에 출제가 다 끝나버릴 거니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검색 안한것 같아. 자기가 출제한 법령이면 마지막에 검토 단계 거치면서 계속 검색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검토 안한것 같아. 그래서 전 규정을 그대로 내가지고 틀렸어요. 요거는 출동 요소 개념 자체가 아예 사라졌지만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112 신고 치안상황 처리 업무 종사자 요 사람은 당연히 출동하는 사람 아니죠 무전하는 사람이잖아 그렇 당연히 출동 요소 아니요 에 그죠 요건 전규정이니까 아예 볼필요는 없는 거고 그 밑에 요거는 제가 현재도 요 비슷한 규정이 있겠지 했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음 아예 없어요 자 당연히 당연히 신고 떨어지면 지령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제가 출동할게요라고 얘기하고 출동해야지.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에 관할 상황실에서 접수한다. 아니지,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4번은 이제 하자 없는 지문이에요. 근데 코드, 요거 내가 되게 귀엽게 봤겠다, 그랬지? 한글로 코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코드3, 코드4.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건 출, 출동 요소를 출동 경찰관. 코드를 한글로만 바꾸면 맞는 말이죠. 그쵸? 근데 코드3가 아니고 코드4. 그치? 코드3는 소관부서에서 당일 안에, 당일 근무 시간 내에 출동해야 되잖아. 그렇지? 코드 4가 지령하지 않고 종결한다. 자, 그리고 35번. 요것도 틀려도 되는 문제. 요거는 너무너무 놀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요거는 김현중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김현중 교수님이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게 다지문 때문에요. 다지문. 다지문이 되게 딥하게 나왔어요. 원래 요런 걸 박스로 잘안내 요런 거낼 때는 보통 4지선대로 내거든요. 워낙에 좀 지역적인 지문이고.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 근데 이게 지금 봐봐 질문 보면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유예 제외 맞죠 유죄 판결 선고할 때 약식 명령을 고지할 때 이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이수 명령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지 여기까지 좋아 근데 우리가 수강 명령 이수 명령 이런 것들을 집행을 직접해요 자 뒤에 봐봐. 이 경우,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해야 된대. 휴. 요것도, 우리 실형, 이면 실형, 뭐, 그 형기 내, 그리고 집행유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해라. 요렇게 돼있고, 벌금 처분 냈을 때, 벌금 처분 내렸을 때 6개월 안에 집행해라. 요렇게 돼있어요. 근데 요것도 조금 너무 딥하게 나온 것 같아. 네, 요거는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건 앞으로는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요 지문을 좀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어, 유예기간이다. 집행 유예기간이면 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벌금이다. 약식명령이다. 그러면 6개월. 오케이? 됐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번은 너무, 어, 기, 가는 너무 많이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 나 볼게요. 나. 여기는 바꿔서 낼 만한 포인트들이 꽤 있어요. 자,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여기 포인트라고 그랬죠.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누가? 검사가. 그렇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지, 공소 제기를 할지 결정하는 건 검사잖아. 그렇 그리고 누구의 성행?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성행 왜고려해 행위자가 다시 할지 말지 그것만 고려하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면 형벌 안 주고 수강 명령이나 이런 거 받고 끝나게 할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피해자가 처벌해 주세요. 그런데 보호 명령으로 끝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우리 라짐은 보면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여기 맞죠? 뒤에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도 맞고, 그렇 긴급 임시 조치 이미 일어났으니까, 자 뒤에 이 경우 임시 조치의 청구는 언제부터? 긴급 임시 조치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응급 조치는 어디서 나와요? 응? 몰라요? 응급 조치, 응급 조치 한 때로부터 몇 시간? 72시간, 어디서 나와요? 몰라? 아동학대에서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laughs> 응급조치는 72시간, 긴급임시조치는 48시간. 그치? 두개 나오는 건 아동학대잖아. 그치? 아동학대는 필요적으로 가야 되고, 오케이? 응급조치하면 필요적으로 가야 되고, 가정폭력은 응급조치해도 필요적으로 가진 않잖아. 그치? 오케이? 긴급임시조치한 경우에 필요적으로 가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36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왔지. 내가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왔죠? 자,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피의자 신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가, 검사는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모두 갖춘 맞죠? 모두 갖춘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네? 네? 사경 또는 검사는 각 코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하여 신상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 자,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원에 허락 없어도 공개하잖아, 그렇 우리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피의자 신상 공개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나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그치 렇 촬영할 수 있죠 이때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쵸 렇 근데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요거는 공개할 때 촬영하는 걸 무슨 청취를 해 그치 공개할 때 청취하는 거죠 어. 자 의견 진술기에 주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틀린 점만 낸걸 보니까 출제자가 이 아예 법 조문을 어떻게 바꿔서 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같아 그래서 요거 제가 틀린 점으로 바꿔낸 거 보고 진짜 수준 떨어지게 바꿨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어씨 또 욕했네. <laughs> 다짐은 검사와 사경은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 두어야 한다. 그치? 정확하게 맞게 돼있습니다. 5일 이상 유예기간 두고 신상정보 공개해야 한다. 다만, 회의자가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여기 포인트라고 했죠?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 유예기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더라. 그치? 그러면, 요것도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 요거를 바꿔낼 수도 있지만, 그치? 반드시 5일 이상 유예기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왜? 이의가 없으면 안둘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발음이 에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일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이다 그쵸 그래서 주민등록사진 너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30일 이내 사진이에요 30일 이내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사경 검사와 사경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더라 오케이 됐죠 완벽하게 맞는 질문 자 37번 자, 1번. 청원주가 청원 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했을 때 결정을 한 경찰 관서 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이 시도 청장이 어, 경찰 청원 경찰에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 요거는 시도 청장이 직접 배치를 요청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밑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그 사실을 서장을 거쳐 시도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쵸? 임용할 때도 허락받아서 하잖아.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면직시켰을 때 보고해야 되고. 자, 시도청장,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때,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해야 돼요? 징계 처분 누가요? 청원주가 하잖아. 그치? 내 사장님. 내 사장님이 나를 징계해야지. 그치. 남의 사장님이 왜 해. <laughs> 그치? 요거는 많이 봤던 질문이라 틀릴만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죠. 4번. 요것도 많이 봤던 질문입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 배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추가로 돌아. 그래서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감축할 수도 없다더라. 됐어요? 자, 그리고 38번. 범죄인 인도법 적절한 것. 자, 1번. 범죄인의 인도 청구를,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 범죄에 대한 대한 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대요. 응? 보증을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대. 근데 뒤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를 제외한다고요? 지금 앞뒤를 다르게 써놨죠. 그지 요거 고른 사람은 엎드려 뻗쳐야 돼요. <laughs> 알았어요. 앞뒤를 다르게 써놨기 때문에 요거를 옳은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안돼 알았지 그냥 아예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검사는 긴급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이 없을 때 청구 자체를 2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 그치 명령이 없을 때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맞지? 그쵸?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대한민국 또는 천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자, 뒤에,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 외, 외의, 여기가 포인트요.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도 범죄 외의 범죄예요? 아니지. 인도 범죄에 관하여. 그치?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렇다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죠. 그쵸? 인도 거절사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외의 범죄다. 됐죠?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했던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외교부 장관은 둘 이상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금 인도 심사 명령 청구 청구 명령 요거 누가 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요. 그렇지? 인도 자체. 요거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잖아. 그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지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자, 그리고, 39번이 좀 어려웠어요. 39번. 요거는, 와, 요거 주체를 다 나누라는 건가?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찝찝했어요. 요거 보고. 근데 도로교통법에 요거, 지금 시도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 시, 시장 등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개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봤으면 하는 질문이 다 질문이에요. 다 질문. 요거는, 끝에 보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그지? 고속도로 전용차로. 고속도로 한개시에 있어요? 아니지. 엄청나게 많은 구간에, 넓은 구간에 걸쳐서 깔아두는 거죠. 당연히 누가 설치하겠어? 경찰청장이죠. 그지? 요거는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낮음은. 낮음은 이건 많이 봤죠? 그지? 요거는 시장 등. 시장 등이 30km 이내로 제한하죠? 근데, 가짐은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죠? 가지문 때문에 틀렸다면 괜찮아요. 가지문 때문에 틀렸다면 괜찮아. 자, 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그 도로 관리자와 협의 체크해봐요.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자, 도로 통행 금지하거나 제, 제한한데요 근데 도로 관리자하고 협의한대요. 시도청장급이 요거 직접 협의하러 다닐 것 같아요? 안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경찰서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기억질문이 너무너무 지역적이었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수업한 내용 참고로만 알고 굳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40번 요거 너무너무 쉬운 거였죠? 자, 1번 질서유지서는 띠, 방책, 차선,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의 표지를 말함으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 요거는 당연히 질서유선안 된다. 옳은 질문이고. 바로 밑에 관할 경찰 관서장은 집회 및시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시 장소를 한정하거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질서유선 설정할 수 있다. 그치?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 중요해요. 3번 질문.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 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구두로 알릴 수도 있다. 요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현장에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서면, 지금 길바닥에 내가 프린터 들고 다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할수 있다. 자, 그리고 4번. 질서 유지선은 집회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법령상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에만 설정되어야 한다. 아니죠. 경계 지역 아니고 그 안쪽이어도 구획 나눠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릴 만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되죠. 이제 3개년 기출 끝.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본 거, 3개년 기출 다본거 중에, 분명히 이번 시험에도 나오는 지문들이 있을 거야. 활용되는 지문들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여태까지 짚어줬던 포인트 안에서,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를 웬만하면 다 잡아놨으니까, 이치에 맞게 생각해보고, 그 포인트에 안 나오면, 이치에 맞게 생각해보고, 답안 나와? 그러면, 옳은 지문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알았어? 그거 보고 계속 꽂혀가지고, 어씨,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죠?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게, 음? 그냥 지식 경쟁하는 것 뿐만 아니고, 멘탈 경쟁하는 것도 경쟁이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얘들도 몰라! 라고 생각해. 알았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험에서도 느꼈지만, 다들 경찰학, 기어됐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모든 커뮤니티 제가 다 돌아봤어. 내가 커뮤니티를 안 보거든? 근데 우리 애들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면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이렇게 보려고 그래서 여론을 쫙 봤는데 다 70점 막 이래 다 70점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합격권 같은 걸 조정해보고 하니까 80에서 82.5 정도 받았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어쨌든 그때 느낀 건아 요거를 나만 당황하는 건 아니구나 요거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똑같아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이번에 미친 사람 들어갔을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리고 예전에 우리 22년 2차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딱 이치에 맞게 푸세요. 알았어? 그렇게 멘탈 빨리 잡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야. 알았죠? 지금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양 늘리지 말고. 양 늘리지 말고, 그동안에 잘 배웠던 거, 잘 점검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세요. 알았죠? 음. 그동안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 출정식 할 때, 그때 봅시다. 알았죠? 음. 수고하셨습니다.